오늘 디모데전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21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이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털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켜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디모데전서 편지를 마치면서 오늘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두 가지 호칭으로 부르고 있어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또 마지막 문장에 디모데야. 디모데를 부르는 이 호칭에 한번 유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어쩌면 오늘 이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는 이 호칭에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들어가야 하고 불리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너 조정민 하나님의 사람아.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이면서 또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중 국적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땅을 살지만 하늘의 국적을 동시에 가진 자라고 하는 이 신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사는 사람과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고 사는 사람과는 여러분 생사의 갈림길이에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은 내가 누구에게 속한 자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오늘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 너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비록 이 세상을 살지만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야 하나님의 사람아. 여러분, 이 호칭,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데에 우리의 모든 정체성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삶의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고 궁극적으로 이 삶을 영위해 나가는 모든 뿌리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안다는 것은 내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냐는 거예요. 뿌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뿌리에서부터 썩어가면은 뭐 잠시 잎이 좀 있고 열매가 있고 꽃이 화려한데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따라서 우리가 내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것. 시편 1편의 말씀처럼 우리가 뿌리가 물가에 심겨져 있을 경우에 사철의 열매를 맺지만 이 뿌리가 물 없는 곳에 있다면은 말라 죽는 건 시간 문제란 말이에요. 오늘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면은 내가 목회를 제대로 할 건가? 그 부분에 관한 얘기지만 우리로서는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제대로 할 건가? 어떻게 하면 이 짧은 세상, 이 짧은 시간, 인생 한번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다 갈 건가에 관한 핵심, 요체를 내 동사, 내 명령으로 압축해주고 있습니다. 11절, 12절이에요.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자, 오늘 이 말씀드린 내 동사는 뭐예요?
첫째 피하라. 두 번째는 따르라. 세 번째는 싸우라. 네 번째는 취하라 하는 이 동사이면서 곧 명령어예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대한 친근감 그리고 친밀감을 이렇게 거침없이 명령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부로 누구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신뢰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그 명령할 수 있죠. 우리는 자녀들에게 명령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친구들에게 명령할 수 있어요. 신앙은 뭐냐? 오늘 이 네 동사에 압축되어 있다는 것이죠. 피하고 따르라는 것이고 싸우고 취하라는 것입니다. 뭘 피하라고요? 이것들을 피하라는 앞에 우리가 어제 봤던 본문 6장 3절로부터 10절까지 뭐 이런 얘기예요. 6장 앞부분에 관한 얘기. 이걸 피하라는 겁니다. 그걸 피하라는 게 뭐예요? 보니까 요지는 논쟁을 피하라. 시비를 피하라. 사람들하고 그렇게 막 일 없이 부딪히는 걸 피하라. 두 번째는 욕심내지 말라. 탐욕을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보았듯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다. 그걸 피하라는 거예요. 부자가 되고자 하는 것은 반드시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 그걸 피하라는 거예요. 그럼 뭘 따릅니까? 그걸 피해야 하고 우리가 따라가야 할 것은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다. 성령의 열매에 관한 얘기예요.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은 성령의 명을 따라야 하는 것이고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 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은 세상이 그토록 좋아하는 것. 세상은 이게 뭐 지식이 좀 있으면 이것저것 자기 주장이 많아요. 그래서 꼭 자기를 관철하고자 하는 의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뭐 시비할 필요 없습니다. 이게 옳습니다. 옛날에 황의정성 얘기 알죠? 하인 둘이 싸우고 있으니까 왜 싸우느냐? 그 한 사람이 이게 말이죠. 이게 이렇지 않습니까? 내 말이 맞구나. 그러니까 반론을 또 펴는 또 다른 하인이 아닙니다. 뭐 이 자초지종은 이렇습니다. 그 내 말이 맞구나. 옆에 있던 하인이 아니 주인님 뭐 이 사람이 맞으면 이 사람이 맞는 거고 저 사람이 맞으면 저 사람이 맞지 어떻게 둘 다 맞다고 하십니까? 내 말도 맞구나. 이게 여러분 줏대 없는 사람 같이 보이지만 시비에 말리지 않는 길이에요. 시비에 말리지 않는 길이에요. 당신도 옳습니다. 어쩌면 그 황의정성은 논리를 인정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인격을 인정해 준 거란 말이에요. 그래 너도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있다. 너도 이 땅에 존재할 이유가 있다. 너도 이 땅에 태어날 까닭이 있다. 이렇게 인정해 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뭐 정성이나 되는 사람이 논리를 가지고 따지고 시비하면 하면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삶의 차원을 안 살기로 결정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수명이 길었죠. 역대 왕과 여러 사람들 왕을 모셨죠. 어쨌건 우리가 그런 시비를 피하는 것 그리고 탐욕스럽지 않게 사는 것 욕심 부리지 않는 것 가지고 있는 것을 족한 것으로 사는 것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피해야 할 것들을 분명히 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피한다는 것은 거기다가 가치를 두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그러지 않습니까? 야, 뭐 쓰레기가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그게 쓰레기라고 하면 우리가 그걸 뭐 가까이 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뭐가 진짜 향기로운 인생인가 여기에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건 의로운 인생이요 경건한 삶이요 사랑과 믿음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는 삶이다. 이런 가치는 보이지 않는 가치예요. 눈에 안 보이잖아요. 의가 보입니까? 경건이 보입니까? 이런 거는 오직 내가 어떤 인생의 뿌리를 두고 있느냐에 관한 것이고 너 하나님의 사람하고 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을 때만 맺힐 수 있는 성품이란 말이에요. 이 관계에서 우리 삶의 이유와 목적을 찾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유의 삶이 아니라 존재의 삶을 결단할 때 우리가 피하고 따를 수 있는 거다. 또 하나는 이제 싸우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루에도 수십 번 싸우지 않습니까? 하다 못해 말이죠. 우리가 무슨 뭐 이 예? 웹사이트에 들어가더라도 이 클릭을 할 거냐 말 거냐. 무슨 뭐 쇼핑 채널을 보더라도 전화를 걸 거냐 말 거냐. 맨날 이 유혹과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게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한번 속에서 욱하지만은 이 말을 할 건가 말 건가. 어떤 사람은 말 한마디 하기 위해서 한 달간 기도하잖아요. 이 말을 꼭 하는 게 저 사람한테 도움이 되나 안 되나. 그게 다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생각나는 대로 내뱉고 싶죠. 얘기하고 싶죠. 그러나 또 생각하고 또 기도해보고 과연 이 말을 하는 게저 사람한테 필요한 건가. 그런 것들이 다 믿음의 선한 싸움이에요. 우리가 뭐 사람하고 싸웁니까? 나 자신과의 싸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영생은 취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피하고 따르고 또 싸우는 목적은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란 말이에요. 이 땅에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해서 우리는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우리가 취해야 할 것은 영생 하나예요. 영원한 생명을 취하라. 이때 취하라는 것은 굳게 붙들라. 굳건하게 지키라. 그런 거란다. 성경이 이거 뭡니까? 이거 한 절로 요약하면 뭐라 그랬어요? 성경이 뭐 이렇게 두꺼운 책이고 한마디로 요약하면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영생에 관한 책이에요. 신앙은 영원한 생명에 관한 것입니다. 이거 읽는다고 뭐 여러분 돈이 나옵니까? 이거 읽는다고 무슨 권력이 뚝뚝 떨어집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가 왜 신앙생활하는데? 무엇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무엇 때문에 이 신앙의 길을 갑니까? 조금 더 많은 부를 위해서? 조금 더 높은 지위나 자리를 위해서?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확실하면 갈등이 없어요. 내 인생의 뿌리를 하나님께 두겠다. 이거는 더 이상 내가 보이는 것에 휘둘리지 않는 삶을 사겠다는 거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에 내 소망을 두고 보이는 것들에 내가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겠다. 이거 아니에요. 그게 뭐 사람들 보고 뭐 그렇게 흔들리겠습니까? 세상을 보고 흔들리겠습니까? 이 지구에 종말이 온다고 흔들리겠습니까? 아니, 오늘 이 세상의 끝이라도 우리는 할렐루야 하고 가야 될 사람들 아니에요. 그걸 뭐가 그렇게 우리가 중심을 그렇게 빼앗기냐는 말이죠. 그리고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하는 까닭은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부르심이란 거 이거 오늘 조금 정리합시다. 부르심이란 뭐예요? 콜링이라고 해요? 소명이라고 해요? 근데 이걸 좁게 해석하면 되게 목회자로의 부르심을 뭐 콜링 받았냐? 그럼 신학교부터 가려고 그래.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넓은 범위에서 이 부르심을 이해하는, 뭐 부르심이란 하나님께 주신 은사를 따라 모든 직업으로 해서의 부르심이에요. 가정주부도 부르심이 있어야 그 결혼해서 애 낳는 거 아닙니까? 뭐 학교 선생님이 됐건, 뭐 연예인이 됐건, 부르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의미에서는 우리가 뭐 단순히 무슨 뭐 신학교 가고 이런 걸 부르심이라고만 얘기해서 안 돼요. 그러나 우리는 신약 시대로 오면 더 보편적인 부르심에 이걸 해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부르심을 모든 인류로 확대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으로의 초청 그 자체를 부르심으로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된다. 구원받은 자들은 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부를 소자에 목숨 명자예요. 부르심은 목숨을 요구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부르심은 뭐로 증명이 되냐면 보내심으로 증명이 된단 말이에요. 불렀는데 부른 줄 어떻게 아냐. 너희는 가라.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러 보내실 때 그 부르심은 분명히 드러나는 거란 말이에요. 소명은 사명으로 확인이 돼요. 소명은 부를 소자 목숨 명자예요. 사명은 불일 사자의 목숨 명자예요. 하나님께서 목숨을 쓰겠다고 이제 하는 결정하는 분야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를 보내신단 말이에요. 그걸 미션이라 그래요. 미션은 이게 라틴어 미시오에서 나온 단어예요. 미시오가 샌드, 보낸다는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로 보냄을 받았다. 이게 확실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면 우리는 반드시 보내심을 받게 되어 있어요. 부르셨는데 안 보내는 법 없습니다. 소명을 받았는데 사명이 없는 사람 없어요. 그걸 우리가 알기 위해서 이렇게 뭐 날마다 기도하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보니까 참 내가 부르심을 받아서 예? 그게 바울은 교훈은 뭐냐니까 많은 증인 앞에서 증언하는 거예요. 증언 앞에서. 그걸 위해서 바울 자신이 달려갔대. 그러니까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2절을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푯대를 향해서 그런 살아가는 인생이 된 것이죠. 주님을 붙들기 위해서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그는 그렇게 정말 죽을 고생하고 산 거죠. 자, 오늘 13절 14절이 있습니다. 시작.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이거 강한 명령이죠. 이건 마치 지금 베드로를 디모데를 그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로 위임 명령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예.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너 이 목회 똑바로 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흠 없고 책망받을 일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아까 보니까 네 가지 명령을 잘 지키는 것. 그게 목회자라는 길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제대로 사는 거란 말이에요. 15절 16절입니다. 시작.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이런 송축을 이 송영을 옆에 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에게만 영생, 불멸이 있다는 겁니다. 죽지 아니함이 있고 불사가 있다는 거예요.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바울은 보지 않았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해보다 더 빛난 빛을 보았거든요. 어떤 사람도 보지 못했고도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그리고 나서 이게 이제 끝이 나야 되는데 뒤에 한마디 더 염려스러워서 더 달고 있는 마치 불옥과도 같은 얘기가 계속이 돼요. 그게 우선 17절부터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이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이걸 보면은요 에베소 교회에 상당히 부자들이 많았다는 걸 조금 짐작할 수 있어요. 한 번 더 그 디모데의 목회를 위해서 그 부자들에게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지를 얘기하는 것이죠. 에베소가 그 당시 큰 도시 아닙니까? 고대 로마 세계에서 이게 5대 도시에 들어가는 큰 도시였기 때문에 그 도시에 이제 부자들이 들어 많은데 그들에게 첫 번째는 마음을 높이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 돈 있다고 교만하지 말라. 그 다음에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말라. 여러분 재물은 정함이 없다. 이게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정함이 없다. 이게 돈은 불안한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돈의 가치가 정해져 있습니까? 요새 뭐 이제 뭐 연방 미 준비위원장 한마디 하면은 또 뭐 이게 뭐 인플레가 이제 또 이게 뭐 출렁출렁 하겠죠. 환율 뛰고 뭐 주가 또 내려가고. 돈은 정함이 없어요. 그건 불안하기 거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재물이 정함이 없다. 재물은 불안정한 것이다. 불안정한 것에 소망을 두면 사람도 불안정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소망을 두지 말라. 어제는 사랑하지 말라 그러지 않습니까? 돈은 그건 사랑해서도 안 될 대상이요. 소망을 두어서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인생의 목적이 돼서 절대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께 정함을 두는 사람이다. 불변하는 그분께 우리의 정함을 두어야 되는 것이지 그런 변하는 것들에게 마음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자들이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있는 재물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그래서 목회의 큰 이 사역 중에 하나가 목회자로서는 부자들이 돈을 어디 쓰게 하는지를 사실 돕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저는 이거 잘 안 합니다. 저는 그럴 능력도 없고. 그런데 큰 교회를 하시는 분들은 이걸 잘해, 되게 보면. 되게 그 돈을 교회에 많이 쓰게 해요. 그런데 저는 세상에 쓰라는 주의예요. 하나님이 부자기 때문에 교회 가져오지 마라. 세상에 돈 필요한 사람 너무 많다. 당신들 회사 직원들도 돈이 부족해서 헐컥거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중요한 게 이게 돈이라면 그 돈을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데 쓰라는 거예요. 그거 안 쓰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아, 내가 내 영혼에 기르되 영혼에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되 하나님은 이러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너 그렇게 열심히 곳간 널려 지어봐야 내가 오늘 밤 너를 부르면 그 돈 쌓은 거 누구 것 되겠냐? 오죽하면 돈은 쌓는 사람 쓰는 사람 따로 있다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누가 다른 사람 쓰기 전에 본인이 쓰고 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잘 나눠주라는 거예요. 교통정리 잘 하라는 겁니다. 돈을 버는 것도 은사예요. 아무나 돈 못 법니다. 그러나 그걸 날 쓰라고 다 준 게 아니라 그걸 교통정리하라고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필요한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것 그게 진짜 부자죠. 쌓아놓는 게 부자가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할 때 우리는 하늘에 재물을 쌓는다. 하늘에 복을 쌓는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참된 생명을 취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돈 조금 쓰고 생명을 얻는 게 낫잖아요. 생명을 버리고 돈을 쌓는 세상인데 그건 바보 같은 일이고 그렇게 뭐 죽도록 돈 벌었다가 병원에 가서 죽도록 돈 쓰다가 죽는다며요. 그럴 필요 없죠. 그래서 잠언에 보면 돈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오늘 두 절만 읽어드리겠는데 23장 5절은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돈은 독수리처럼 하늘로 날아가 버린대요. 뭐 그런 거 경험한 분들 계실 텐데. 27장 24절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잊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모르겠습니다. 뭐 3, 4대 가는 부자도 있고 뭐 유럽으로 가면 9대, 10대씩 가라 그렇게 부가 내려가는 기는 하는데 그러나 그렇게 오래 불을 지속하는 사람들 보면 불을 물려준 것이 아니라 불을 다루는 지혜를 물려준 사람들이에요. 신앙을 물려준 부모들만이 그게 가능한 얘기란 말이에요. 자 마지막에 20절 21절입니다. 시작.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에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자 특별히 부자들에게 이런 것들을 잘 가르치라는 것과 두 번째는 지식의 반론을 피하면 그때 그 초대교회 말씀 반복되지만 거짓 교사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거짓 영성을 가지고는 참 영성을 가진 것처럼 행세하는 무리들이 많은데 그들은 좌우지간 말이 많아요. 그래서 그들하고 자꾸 언쟁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거짓 교사들과 그들로 인해서 교회에 끼치게 될 그들의 영향력을 축출하라. 그런 걸 없애라. 왜냐하면 이들은 믿음에서 벗어난 사람들이고 마지막 인사가 좀 짧아요. 은혜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어쨌건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낳은 아들에게 오늘 거침없이 하나도 가식 없이 뭐 이렇게 화려한 수식어 없이 명할 건 명하고 부탁할 건 부탁하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저는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권면이 곧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권면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또한 무엇을 지켜야 하고 무엇을 버려야 할지 어떤 삶의 기준을 우리가 따라야 할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는 아침이 되기를 바라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명하셨다고 우리 믿는다면 이 삶에 우리가 오늘의 삶에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한번 스스로 기도의 자리에서 답을 얻고 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이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디모데에게 하는 이 권면의 말씀, 명령의 말씀이 우리 자신에게 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버리며 무엇을 따르고 무엇을 붙들어야 할지를 결단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소명의 사람, 사명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